경기도 의정부에는 방황하는 청소년을 위한 이동형 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해 곳곳을 찾아다닌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상담을 통해 길잡이 역할을 해온 이동형 쉼터에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일 저녁 의정부역 앞 상상공원 공터에서는 길거리 이동형 상담소 포텐의 개소 10주년 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다는 그것이 비단 학습에만 치중이 되면 안 된다라고 봐요. 인간의 존엄이 가장 먼저인 거고요. 그에 따라서 그들이 살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그 모든 제반 사항들을 같이 해야 그게 통틀어서 학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30년 저희가 나의 일이고 우리 아이들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함께 노력하면요. 건강한 우리 의정부 대한민국이 될것 같습니다. 포텐은 방황하는 길거리 청소년을 위한 이동형 쉼터, 버스 상담소입니다. 버스에 들어가면 휴식 공간이 오밀조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상용 의료용품은 물론 상담 공간, 휴식 공간, 간식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방문해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텐과 같은 청소년 쉼터, 특히 이동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청소년 쉼터는 전국에 13개가 있습니다. 노래방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거리에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문화활동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고 있는데요. 요즘은 그런 문화활동 공간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이는 청소년 쉼터로서 거리 현장에 나와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거리를 배회하는 동안 저희 포텐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문화 시설들을 같이 누리고 이용하면서 함께 필요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포텐은 야간 아울리치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상담 교사들은 순찰을 돌며 사각지대 청소년들을 찾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어른들의 도움을 받기를 두려워하거나 꺼려하는 청소년들을 만나 그들과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청소년들의 길잡이가 되어준 길거리 상담 버스 포텐.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따뜻한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는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